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회전초밥집을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셰프님이 이직을 하셔가지고 오픈을 했다고 연락이 와서 한번 믿고 가보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 여러분들은 혹시 초밥 좋아하시나요? 달콤새콤한 밥 위에 잘 숙성된 회를 올려놓은 초밥은 만드는 셰프의 노하우와 손맛에 의해 가격 측정은 천차만별이기도 하며 원재료 자체도 워낙 비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음식인 것은 확실한데요.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몇몇 초밥집을 가면 뭐 만족감이 있었던 적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가성비 오지는 유명 오마카세를 예약하려면 2개월은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곳은 정신줄을 놓으면 지갑이 털린다는 회전 초밥집인데요. 예전 돈 없던 20대에 멋모르고 갔던 압구정에 있던 유명 회전초밥집에서 둘이 몇 접시 안 먹었는데 10만원이 넘게 나왔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저는 회전초밥집의 인식이 비싸고 폐한부른 그런 음식으로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곳은 가성비도 있고 일산에 유일무이하게 있는 회전초밥집이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일산 화정의 롯데마트와 가깝게 있는 영플라자 2층에 위치해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어 주차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교대 스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일단 가게 컨셉은 확실히 가성비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에 초밥콜은 솔직히 저는 기대를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보통 이 정도 가격이면 기계로 만들어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밥도 떡져있어 어쩔 땐 차라리 결혼식 뷔페가 훨씬 괜찮게 느껴져요. 때가 많았습니다. 여튼 왠지 교대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스시집에 미들급 스시집에 셰프님이 이적하신 것도 의아했습니다. 저희는 정식 오픈 전날에 방문을 해봤고요. 외관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깔끔하면서도 넓은 내부는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한 공간이었고요. 오픈형 주방에서 셰프님들이 직접 초밥을 만드는 과정까지 볼 수 있어 깔끔하면서도 위생적인 면을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오픈 직전이라 그런지 스시의 종류는 40여 가지로 많지는 않았으며 한 접시당 가격은 무조건 1,690원이라 소비자의 입장에선 계산이 빠를 것 같았습니다. 기본차는 미소장국, 초생강, 락교, 간장과 와사비가 나왔고요. 양념통은 자리에 하나씩 다 비치되어 있어 편하게 그냥 셀프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안내문에는 원하는 초밥이 없을 땐 셰프님들이 주문 즉시 쥐어서 만들어주신다고 써있네요. 역시 회전 초밥집의 묘미는 원하는 메뉴를 골라 드시는 게 매력이죠. 모든 메뉴가 다 균일가이기 때문에 일단 맛있어 보이면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희의 첫 선택은 바로 국민초밥인 광어초밥입니다. 약간 표면은 살짝 말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과연 어떤지. 먹어본 회전 초밥집 중에서 최고다. 이제 개업을 해서 너무 고퀄로 가는 건가? 봄이 봄이야? 먹어봐. 봄이 한번 먹어볼까?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죽겠네. 봄이는 어때? 난 이따가 오면 또 먹어봐야 돼. 감칠맛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같은 거 아닌가? 다른 거구나. 이거 오징어 같은데? 너무 고퀄 아니야 여기? 그래?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볼게. 일단 솔직한 거 알잖아. 일단 여기가 회전초밥집이고 저가 라인으로 파는 거라는 거 감안하고 말을 해야 돼. 한번 드셔보세요. 토치로 한번 지진 거야. 토치로 지친 광어살도 꽤나 고소하면서 달콤한 소스가 상당히 조화로운 맛을 내주었습니다. 솔방울 모양의 오징어도 특유의 단맛이 잘 느껴졌고 한번 토치로 지져 쫄깃한 식감을 더욱 올려놓은 듯합니다. 조개살 초밥도 모양이나 맛에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았고요. 삼매와 감칠맛이 잘 살아있는 참치 초밥은 일반적인 맛이었지만 결혼식 뷔페의 초밥보다는 훨씬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처음엔 진짜 자주 올 것 같아. 진짜로. 도미뱃살도 적당히 숙성되어 감칠맛과 고소함이 상당했지만 소고기 전문가는 기름짐이 많은 지느러미와 뱃살 부분은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많이 먹으면 자칫 느끼해질 수 있는 초밥을 간간히 이 된장국이 더 먹을 수 있게 채찍질을 해주더라고요. 두툼한 게살이 올라간 게살 초밥도 나왔는데요. 맛있겠지? 맛있겠다. 나 회전 초밥집에서 게맛이 진짜 나는 처음 봐. 니들이 게맛을 알아? 게
소라 초밥은 달고 부드러운 맛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연어 초밥은 시원한 양파가 주는 아삭함과 달콤 소스와의 조합이 맛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꼭 먹어봐야 할 초밥은 바로 이 시그니처 메뉴들인데요. 일반적인 초밥보다는 시그니처 메뉴가 주는 특별함은 마치 오마카세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와, 퀄리티 되게 좋은데? 드셔보세요. 그냥 스시 오마카세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봐봐. 어때요? 내가 진흐덩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정식 오픈해서 이 정도 퀄리티로 만약에 음식을 계속 한다면은 두 가지야. 진짜 대박이고 별로 안 남을 것 같아. 이외에도 여러 스시 종류를 다 먹어봤지만 확실히 지금까지 보아온 가성비 초밥들 중 최고의 퀄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셰프님들의 아이디어가 잘 녹아있는 몇몇 초밥들은 웬만한 미들급 스시집보다 나은 메뉴들도 있었으며 한 접시 1,690원이라는 가격이 오히려 먹을수록 왜 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참 희한하네요. 마무리 메뉴로 모밀과 우동을 주문해봤는데요. 뭐 이 메뉴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한입 먹는 순간 제 생각은 경기도 오산으로 갔고요. 모밀의 퀄리티와 우동의 퀄리티만 놓고 본다면 웬만한 전문점에서 나오는 모밀이나 우동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어때? 왜? 진짜 별 기대 안 했는데 깜짝깜짝 놀린다. 먹어봐. 면을 한번 먹어봐. 와, 이거는 하이엔드 스시에서 마지막에 식사로 나오는 그 느낌인데? 그냥 우동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딱 했는데 허투루 안 하시네. 진짜 괜찮아.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궁금했던 몇 가지를 사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체인인가요 혹시? 아니요, 체인은 아닙니다. 어, 체인은 아닙니다. 네. 근데 왜 교대라는 이름이? 제가 교대님 교대님 교대님인데 이것도 정말 왠지 서울에서 온 것 같은 브랜드 느낌이 날까 싶은 신숙한 이름으로 쓴 거거든요. 가격이 이 정도면 좀 남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주면 돼요. 인테리어는 사장님 직접 하시고. 아, 직접 하신 거예요? 인테리어는 이거 회사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산을 하고서 나왔어야 되는데. 뭐 졸라고 누가. 자, 오늘 어떠셨나요? 회전 초밥이라 그래서 진짜 기대 안 하고 오기는 했는데 너무 고퀄로 해가지고 이 금액을 1,690원 한 접시에 이러면은 뭐가 남을까? 내가 먹으면서도 너무 미안한 거. 먹으면서 미안한지. 너무 싸니까. 그 정도로 퀄리티가 좀 좋았어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먹었던 그 우동하고 소바. 그건 또 왜 그렇게 또 하이엔드급 스시집에서 마지막에 식사 메뉴 나올 때 퀄리티로. 네, 원래 보통 이렇게 부러터진 면에다가 물만 부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 진짜 만약에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네. 계시다면은 이 집은 한 진짜 강력 추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도 안 되게 싼데 말도 안 되게 잘해. 아니 이게 절대 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홍보해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